전두환 회고록에서의 5.18 민주화운동의 왜곡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요구들 목소리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5.18 행사 참여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지시 등을 내렸습니다. 이제 37주년 5.18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5.18 행사의 핵심 키워드 진상규명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18 구속 부상자의 김상직 광주광역시 지부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춘 보훈처장의 사표 가장 먼저 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동안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그리고 그 정체성을 기리는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5.18을 이 빨갱이 세력들의 진동 그리고 종북으로 이렇게 몰아왔습니다. 거기에 박성춘 보훈처장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약 그 7년간에 걸쳐서 그러한 데 앞장서 왔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처 개각에 있어서 보훈처장의 사표를 가장 먼저 수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 정부가 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있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박성춘 보훈처장이 지금까지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일으켜 오셨는지, 일으켜 왔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박성춘 보훈처장은 임을위한 행진곡이 이미 곧 김일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그 행진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의 적화통일이다. 특히 북한에서 상영한 그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이게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정부 활동으로 폄하한 DBZ 동영상을 노골적으로 정부 부처에 배포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성춘 보훈처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87년 개헌 당시 논란이 됐던 헌법 전문의 수용 문제까지도 하여튼 부정하는 이런 데 앞장서 왔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계속 불어대면서 이 국가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고 국가가 이렇게 인정하는 행사를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들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5.18 또 그 관련 단체 활동하신 분으로서 굉장히 망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그 첫 해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망을 메우기 와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부터 이 노래를 갖다 부르지 않게 되고 합창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역시 첫해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망을 메우기 왔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보훈처장 박성춘 보훈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극렬하게 이 5.18 상징하는 임을위한 행진곡을 재창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약 9년간에 걸쳐서 재창하지 못하고 왔던 실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5.18 관련해서 부르고 싶은 노래도 못 부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87년 개헌 당시에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은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그 후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87년 개헌된 이 87년 체제가 37년간이 지속됨으로 해서 이제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요. 바로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 그동안 김한은이나 그 조갑제 등 네. 탈북민 세력의 준동 이렇게 했던 5.18을 폐매하고 비하했던 이런 것이 사실 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네.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갖고 있는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물려 행진곡은 5.18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이었던 윤상훈 열사와 그리고 불불약의 형제 강학으로서 활동했던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에 불렸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황석영 동운동에 있던 황석영 그 작가의 집에서 네. 저희들이 함께 부르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음치기 때문에 밖에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하여튼 서른 시간에 걸쳐서 네.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87년 6월 항쟁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렸던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윤상원 열사와 그 5.18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당하신 또 박기순 열사의 지인들이 모여서 그 의미를 살려서 만든 노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5.18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노래가 이물년 행진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이 9년 만에 또 이물년 행진곡이 제대로 재창될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행사에 참석하시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네, 올해 행사 과연 어떤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행사는 어떻게 보면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5.18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87년 당시 개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의 분출한 요구가 있었지만은 우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직선제 개헌 이외에 별다른 어떤 국민들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바른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까지 했고, 그리고 이 87년 이후 약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가보훈처도 좀 변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앞으로 이런 행사들을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의 역할도 굉장히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는 뭐 글자 그대로 이 건국 정신과 그리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국 과정의 독립 유공자 그리고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했던 이런 세력들이 이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다 담아내는 데 있어서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5.18뿐만이 아니고 그 6월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이 국가 어떤 그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헌법 전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37년 동안 이렇게 5.18에 대해 국가도 인정하는 그런 그 5.18 민주화 운동이 됐지만 이렇게 이 부분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전두환 씨 회고록을 봤을 때도 계속 왜곡들이 나오는 이 상황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김한원이나 조갑제 등 그 우익 그 세력들이 4.3 제주 항쟁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네. 그것은 국가에서 4.3 진상조사 특위가 꾸려져갖고 그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네. 만약 그것을 폄하하고 비하한다면 바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5.18은 88년대 국회 청문회에서 그 특위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아버렸어요. 네.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 5.18을 폄훼하고 해설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할 법적 조항이 없다. 이게 이제 보훈처의 답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것들을 폄훼하고 해소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8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 형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남겨야 네, 한다. 이 말씀이시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새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김상지 광주광역시 지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